세계적인 명문인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아마도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대학일 것입니다. 그의 장소와 재산을 기부했던 존 하버드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하버드라고 불려지게 됐습니다. 청교도 목사님인 그는 퓨리턴의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의 재산을 학교에다가 기부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렇게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일대학은 한 목사님의 가정에서 목회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학교입니다. 브라운대학은 침례교회의 지도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은 장로교회 목사님들을 키우기 위해서 설립된 그런 학교입니다. 20년 전에 프린스턴을 처음 유학했을 때 일입니다. 학교에 도착하니까 캠퍼스 투어를 시켜주게 되는데 제일 먼저 간 곳이 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채플이었습니다. 저는 입학식과 졸업식을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채플에서 했습니다. 돌로 지은 단층 건물인데 아주 높게 지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이며 스테인드 글라스며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채플이 캠퍼스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그 채플 바로 옆에 도서관 건물이 있는데 그 외형이 채플과 도서관이 흡사하게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이 두 건물이 캠퍼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물입니다. 도서관이 지성의 고향이라면 채플은 마음의 고향이다 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프린스턴 대학 도서관에 관련된 이야기가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Firestone Library라고 불려지는 그런 대학. 이 도서관은 특별히 우리말로는 개가식 열람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직접 책을 뽑을 수 있는 이 오픈스택 도서관 중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그런 도서관입니다. 바깥에서 볼 때 외향은 비슷한데 이것을 지하로 크게 파서 그 큰 도서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지은 이유입니다. 채플보다 도서관이 없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위로 짓는 것이 아래로 짓는 것보다 훨씬 싸게 됩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가도 좋다. 절대로 도서관을 저 채플보다 높게 짓지 말라. 낮추어서 지어라. 이것이 바로 프린스턴 대학의 정신입니다. 신앙에게 있어서 그 마음에 있는 교회의 이미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교회에서 삽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또 교회에서 장례식을 합니다. 세상에서 부모를 잘 만나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교회에 대한 상, 교회에 대한 이미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인의 생명이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기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마도 피난길을 나서던 분이시라면 더 생생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저 여행길에서라도 느끼셨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만나면 너무 반갑습니다. 누가 다니는 교회인지 모르지만 그저 산비탈 아래에 있는 멀리 있는 교회를 볼 때 아 저기 교회가 있구나.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시편 84편에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날의 첫날보다 나아.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아.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는 왕이기에 전쟁에 많이 나갔고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많은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괴로운 일도 많았고 피곤한 일도 많았습니다. 마음이 착잡하고 아플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미련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리운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자기의 몸이 쇠약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궁정, 프린스터 채플처럼 멋지게 지어진 그런 채플이 아니옳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궁정은 천막입니다. 수달피 가죽으로 만들어진 몇백 년 묵은 낡아빠진 천막, 먼지가 자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하는 성막, 성궤, 그 괴짜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의 성막을 사랑한 것입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내 몸이 쇠약하며 내 몸이 쇠약할 만큼 사모했습니다. 너무너무 그리워했습니다. 심지어는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저 제비와 참새는 마음대로 나눠서 하나님의 궁전에 둥지를 들고 살아갈 수 있는데 나는 전쟁 중에 피난 중에 왜 하나님의 전에 마음으로 들어갈 수 없을까? 그래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한날이 왕궁에서 있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예배당에서 이북 사투리를 아주 강하게 쓰시는 어느 할머니 권사님 기도 소리를 멀리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바디, 내내 보죠 지금 아바디께 왔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모든 기도가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바디, 내내 보죠 지금 아바디께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마음의 고향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처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피곤합니까? 헛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뒤에 생각하면 다 후회스러운 일이에요. 예배한 일, 기도한 시간, 그것만이 자랑거리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아주 더럽혀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답시고 지금 재물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고 하는 그런 가운데 지금 성전들이 그저 시장 바닥처럼 돼버렸습니다. 이때 매매하는 자들을 채찍으로 몰아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더러워진 성전,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본문 중에 말씀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에 대해서 주신 예수님의 유일한 정의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서 장소를 정해주시고 시간을 정해주셨습니다. 시간은 안식일이요, 장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로 이 시간, 이 장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주일날 이 예배 때만 신는 따로 신는 구두가 있습니다. 지금 신고 있는 이 구두는 이 시간에만 신는 구두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 시간, 이 장소를 참으로 아름답게 여기고 싶은 작은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 신랑 신부를 앞에 놓고 제가 마지막에 꼭 당부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I love you. 그건 안 해도 좋다. 하지만 반드시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된다. 지금 목사님께 주례받고 있는 당신들이니까 일주일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토요일 저녁 아무리 부부싸움을 세게 하더라도 주일날 아침만큼은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와라. 사막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를 찾으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일을 통해서 일주일의 고단한 삶을 회복하라. 예배하는 자의 강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강하겠습니까? 어제의 어려움을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새로운 힘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배드리는 일만 함께하면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사랑을 위한 별도의 필요, 별도의 노력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복잡할 것 없습니다. 자녀와 함께 교회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 후에는 온 가족과 함께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사를 함께 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셨습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때 당시의 절기는 일주일간 전해서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길인데 사흘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부모님이 아들이 없어졌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부모가 그래 사흘 동안 자기 아들 없어진 것을 모를까? 아마도 동리로 이렇게 순례를 하다 보니까 또 그 당시에는 온 동리가 이제 한 가족 같으니까 어디쯤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루살렘에 다시 부모님이 올라와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너무 답답해서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 왜 우리한테 이런 고생을 시키느냐 하고 탓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결국 고향이란 집안도 아니고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 사랑하는 사람이 계신 곳, 그것이 고향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행복했고 여기서 즐거웠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갈 생각을 못할 만큼 베들레헴이냐 나사렛이냐 가버나움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곳, 푸근하고 행복한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성도 여러분, 경건은 일상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항상 하던 대로는 아닙니다. 일상을 떠나야 됩니다. 예컨대 일주일 동안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흙을 만져야 안식을 얻습니다. 일주일 내내 육체적인 노동을 하신 분은 편하게 쉬셔야 됩니다. 비일상적인 것에서 안식이 옵니다. 하나님 어딘들 안 계시겠습니까? 어디선들 우리가 기도 못하겠습니까?만은 아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오라. 내가 거기서 만나주면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되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딘가에 매여 있습니다. 일에 매이고 공부에 매이고 가정에 매이고 육체에 매이고 여러 가지로 매여 있습니다. 뭔가에 빠져서 미쳐서 돌아갑니다. 미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신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성의를, 장소로는 주의 전을, 교회를 주신 겁니다. 인간은 어딘가에 미쳐 있습니다. 돈을 주었더니 돈에 미쳤습니다. 여자를 주었더니 여자에 미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었더니 아들을 미쳐서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떼라. 시간적으로 구별하라.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일상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향을 향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유학 중에 미국 교회에서 이런 장면 많이 봤습니다. 교회가 있으면 그 옆에 교회가 세워놓은 양로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제 이 교회 양로원에 다 들어와서 사시는데 다들 잘 사신 분들이었어요. 공기 좋은 저택에서 다 사신 분들이었는데 이제 나름대로 좋은 집, 뭐 좋은 저택에서 사신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들었을 때 교회 옆 양로원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교회 가까이 살면서 그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죽을 거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당에서 교회를 섬길 때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저는 그저 교회 옆에 조그마한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서 그저 기도할 생각이라고 그러다 갈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권사님들을 그저 여러 번 더러 만났습니다. 아들, 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의 고향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 것입니까? 마음의 고향,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사는 집이 크냐 작냐 문제가 아닙니다. 뭐 공기 좋은 데 찾으시지만 그래 공기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저 내 아버지 집, 언제나 그저 주의 전에 있는 것이 좋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좋고 이것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알아서 지팡이 짚고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가장 행복한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천 만수동에 가시면 숭덕여중, 숭덕여고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를 설립하신 홍성년 장로님이라는 이 장로님은 지금은 이미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6.25 사변 때 방공포로로 이쪽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방공포로에 풀려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58년도에 교회를 지으신 일입니다. 서울 인문동에 있는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나서 66년도에 인천에다가 숭덕학원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8년이 지나서 74년이 되어서야 당신이 사실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방공포로로 내려와서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5년 동안 열심히 번 거예요. 그 모든 돈을 교회를 먼저 지은 겁니다. 살집부터 지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은 우리 교단에서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함께 열 손가락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떻게 복을 안 받겠습니까? 작년에 이 숭덕학원에 체포를 인도하러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아, 이 학교가 완전히 교회보다 얼마나 뜨거운지 하루 종일 부흥회 하다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거의 교목처럼 그렇게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신앙으로 세운 학교가 어떻게 믿음의 복을 선물로 받지 못하겠습니까? 한 미국 선교사님의 기록에 나오는 실제적인 역사적인 일화입니다. 선교사님이 어느 시골에 갔더니 웬 사람이 소가 메어야 될 멍에를 지고 밭을 갈고 있더랍니다. 아버지는 멍에를 메고 아들은 뒤에서 쟁기를 붙잡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하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가봤더니 마침 잘 아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왜 소가 메는 멍에를 메고 이렇게 밭을 갈고 계십니까? 예. 예배당 짓는데 소를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소 대신 제가 밭을 갑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미련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분만이 가졌던 그 감격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조희선 시인의 아주 짧은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당이란 제목의 시입니다. 여기 빈자리 참 부산하게도 앉았다들 떠난 자리 당신은 침묵으로 고요로 이제야 임하십니다. 신을 벗어야 할 자리 그러나 모두들 바빠서 입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잠시 머물다 가버린 자리 이렇게 당신의 주일은 참 쓸쓸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컬컬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피곤할까요? 아마도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곳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서 우리의 삶의 높은 의미를 다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불안하고 어수선한 세대이지만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고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교회에 베푸신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원컨대 우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주의 전을 사랑하게 하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헤아릴 수 없는 감격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 교회에 출입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큰 복을 더하시사 교회를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고요함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평안과 안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